Happy family, Carrie. 모모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모모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요. 뭔가 피크닉 온 것 같아 이 스튜디오에. 아, 너 굉장히 편하다. 그쵸. 아니 오늘 우리가 재미난 게임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케빈이 게임을 못 한다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모모가 왕자를 뺏으려고 왔어. 아니 모모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우리 친한 친구인데 민망하게 하면 어떡해요. 게임은 게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자 오늘 그래서 모모와 케빈이 준비한 게임은 바로 주사위 미션 게임. 주사위 주세요. 오호. 자 이 주사위를 이용해서 아까 무슨 게임이라고 그랬죠? 주사위 미션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미션이 숨겨져 있냐 하면 자 미션판 주세요. 자 1부터 6까지 각각 어려운 이게 요가 스트레칭 동작이 있어요. 대충 뭔지 알겠죠? 만약에 케빈이 던졌는데 1이 나왔다 하면은 이 1번 동작을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는데 촬영 친구가 합격 이러면은 이 1점을 얻는 거예요. 우와 그럼 6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모모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케빈도 만만치 않고. 아 근데 케빈은 요즘 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맞다. 네. 근데 혹시 몰라요. 이제 모모가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멋진 요가 동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모 자기 자신을 믿어보세요. 아, 자 그러면은 누가 먼저 해볼까?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좋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해요. 그래, 이긴 사람이 먼저. 가위바위보! 자, 모모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근데 케빈, 이거 몇 점까지 해야 돼? 아, 점수 내기. 아, 6점까지 있으니까 15점 어때요, 15점? 아, 그럼 15점이 되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좋아. 도전! 도전! 오! 6점! 대박! 근데 처음부터 초장부터 몸이 풀리기도 전에 이 어려운 동작 자 확인합니다. 우리 지금 촬영 친구도 보고 있고 케빈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침이라고. 아,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거든요.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아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우리 운동이라 좀 하고 왔지. 그러니까 이제 됐고 이제 한 분씩 다 똑같이 해야 돼.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아 붙다. 일단은 케빈 나 좀 붙여줘. 아니지 이건 경쟁이에요 모모. 합니다. 네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 뭐냐면 하체가 좀 하체가 뭐? 다시 한번 이게 왜 이 느낌이 안 나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니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합격인가요? 실패! 나 6번 한번 걸려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럼 바로 이제 케빈 차례. 아 1번 이거 너무 쉽지. 아 1번 너무 쉽지. 자 오 예! 근데 나 근데 이거 여기 너무 아파. 현재 스코어 1대 0. 자 이번에 모모. 모모 도전. 도전. 케빈이 방금 했던 동작.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나 케빈이 했는데 이건 해야지. 해서. 아니요 손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 자 힘들지 이거. 그러면 이게 여기가 쫙 통과! 이거 여기 너무 아프죠? 다리도 아프고 자, 모모 점수 나는 1점 케빈 이번에 아야 큰 숫자가 나와야 빨리빨리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데 자 이번에 6 나와라 6! 또 이거는 뭐 이번에 반대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오! 나 방금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우리 아직 한참 가야 돼요. 빨리빨리. 이제 모모! 4! 4는 뭐지? 오! 이거 굉장히... 괜찮아. 자, 근데 보세요. 왜?
알파벳 대문자 T를 만들어야 돼. 나 여기서 볼 거야. T가 되는지. T. 이거 3초. T가 아니라 이거. T 맞아요? T. 고개 좀 숙이고. 오. 그래 좀 느낌이 났. 좀 느낌이 났어요. 자, 5대 2. 시작하세요. 와! 유! 나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쉽지 않아 이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사람 맞아 이거 만든 이거 포토샵으로 만든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데? 발가락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나 할 수 있어. 나 유연해. 케빈 유연해. 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6번에 걸리면 도와주기. 최대한 붙여보기. 부서지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모모 차례.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씩 이 찬스를 쓰는 게 어때요? 걸린 거에 두 배. 두 배 점수. 두 배 점수. 어 지금? 어 지금. 대신. 대신 여기서 대신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케빈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주세요! 짜잔! 이 바닥에 조금 이제 아픈 지압판을 준비를 했어요. 두 배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쵸? 잘 걸려라. 야! 이! 어! 이 동작을 지압판 위에서 3초 이상 성공을 한다면 4점을 얻는 거예요. 와! 굉장히 리액션이 영혼이 없었는데? 나 이렇게 안고만 있었는데도 아파. 그러니까. 자, 그럼 갑니다. 이거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 자, 갑니다. 성공하면 4점, 실패하면 0점입니다. 자, 네. 이렇게 누웠습니다. 네. 누워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을 좀 올려야 돼요. 상체가 하체가 올라가야 돼. 자 올라가면 3초 셉니다. 어, 어? 비슷해. 우와! 안 아파? 어 조금 아픈데 옷을 두껍게 입어서. 아 이게 옷 나도 옷 좀 두껍긴 한데 이게 너무 두꺼운데. 자 그러면 9점이 됐어요 벌써.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케빈이 6은 안 되니까 5 동작이 나와서 10점을 얻으면은 12점이 되는 거예요. 케빈. 아직 안 나온 건 아니잖아. 아니, 나올 수 있어. 제발. 6만 안 나와라. 나 저거 못 해. 야! 와! 아니, 어떡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5가 나왔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잠깐만. 팔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팔이 지금까지 안 돼. 이거 우리 놀리려고 사람 맞지? 사람이 이거 또 사람. 일단 해 볼게요. 일단. 어, 생각보다 안 아픈데?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맞죠? 더 올려야 돼. 더. 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아니 여기가 더 올라간다니까. 주의해 봐. 잠깐만. 판단은 페널티 부과합니다. 나 지금 모든 데가 안 나와. 와! 9대 12, 11대 9로 지금 케빈이 선두를 가고 있습니다. 대역전이야 지금. 분발하세요. 아까 뭐라 그랬더라 처음에? 뭐 왕의 타이틀을 뭐 얻기 위해서 케빈이 게임을 못한다고? 케빈!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오 자신감 아직 넘칩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두 번 던질게요. 두 번 던져서 동작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 한 개라도 실패하면은 한 동작이라도 못하면은 아예 점수 없어요. 거의 이번에 거의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아. 뭐 두 번 넣어주세요, 두 번. 좋아. 네. 제발 6만 나오지 마라. 네. 야! 아! 아니, 6이 나오면 어떻게 6이? 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6 나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두육. 2번. 아까 2번 6, 아, 이거는 좋아. 모모가 했던 동작이라서 좋아. 2번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거의 요가 선생님인 같아. 괜찮죠? 성공! 자 이번에 6번 내가 도와줄게. 그대로 똑같아 누워있어.
자, 그럼 발부터 내가 올려줄게. 이건 좀 웃기지 않대? 혹시 말은 잘 봤나? 누워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아직 아, 잡아봐. 알겠어. 집어봐. 상체를 확 올려. 됐어? 확 올렸어? 다리 올린다. 아니, 자, 뭐? 떠요, 몸이. 아, 그러니까. 실패. 자, 이번에 연달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나 이 동작 몇 번 하는 거야? 네, 잘하셨어요. 누워. 6까지 모모가 도와줘서 나 할지도 몰라. 잠깐, 아직 하지 마. 나 상체 들고 내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 알겠죠? 자, 들었어? 아, 들었어. 우리 이제 여기 붙어야 된다. 응. 머리에 이거를. 아, 이게 안 붙어. 아, 내 육판에 걸리는 게 아니었는데. 와, 이 지금 촬영을 하는 건지 운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점수가 안 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좋아. 1번부터 6번까지 동작 중에 우리가 안 한 동작이 있어요. 뭐지? 3번. 3번이야. 여기서 3번 동작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두 배 점수를 내서, 그럼 지금 모모가 9점이잖아요. 그 6점 더하면은 15점으로 이길 수 있고, 케빈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역전 타임. 자, 근데 그냥 3번 동작 왠지 딱 봤을 땐 쉬워 보이잖아. 코끼리 코를 5번 돌고, 눈 감고 이 동작을 누가 오래 버티느냐. 좋아요. 자, 이제 이 주사위는 필요 없어.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다섯, 바로 동작! 눈 감고. 야! 네, 이겼다! 게임 왕자, 이제 뺏으려고. 아, 모모 일로 오세요, 모모 일로 오세요. 일로 와. 굉장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케빈은. 네. 자, 오늘 운동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니까 어땠어요? 친구들, 우리 운동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딱 배고플 때야. 밥도 먹고. 좋아. 우리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자, 케빈은 게임만 외치면서 이 시간 끝내보죠. 좋아. 자,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네. 힘내서. 네. 자, 케빈은 게임왕! 안녕!